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개를 학대하거나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많은 반려동물이 사실은 키우고 있는 주인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학대를 당한 그 반려동물이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맞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를 받는 동물을 지자체에서 긴급 구조하고 주인과 격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학대자, 소유자가 다시 반환을 요청하면 그 동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 소유주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그렇게 학대를 한 반려인에게 이 동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련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인데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청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왜죠? 아예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개인의 기본 권을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완책은 나름 마련했겠죠.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사육금지 처분을 넣지 못하는 대신에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만들자라고 들어간 게 뭐냐면 이 동물학대 행위자가 저희 강아지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할 때 그냥은 안 돌려주고 사육계획서를 내라. 아, 앞으로 학대 안 하고 어떻게 잘 키울 건지. 맞습니다. 그 계획서를 내야지만 돌려주고요. 지자체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그 계획서대로 키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기긴 했습니다. 사실 이게 보완책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학대받은 주인에게 반려동물이 돌아가는 건 변함이 없는 거고요. 네. 뭐 관리는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지 사육계획서만 그럴싸하게 내놓고 또다시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네.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은 영원히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물 건너 간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두껍고 던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학대를 한 행위자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법이라든지 네.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일 텐데 네.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는 건가요? 네. 일단 해외 사례를 연구합니다. 지금 독일의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소유권이라든지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피학대 동물을 몰수, 격리하는 제도 그리고 입법 동향 등을 조사를 한 다음에요. 그게 우리나라 현행법과 비교를 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돌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독일이 워낙 반려동물과 네. 관련해가지고는 좀 선진국이다 보니까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실 동물을 신생아에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는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아동학대방지법이라든지 네. 또는 스토킹 처벌법 같은 거에도 네.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조금 활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용역 그 발주한 제안 요청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사한 제도도 조사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뭐 제대로 법 만들려고 작정하고 연구 기간이라든지 연구비도 좀 넣어놔. 키 준비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4천만 원 예산이니까 실제로 3,636만 원이고요. 연구 기간은 이제 5개월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네. 네, 너무 짧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많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좀 제대로 된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 법이 제정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연구 용역 발주한테서 끝내지 말고 제발 이게 제대로 된 법 제정으로 꼭 이번에는 이어지기를 네.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 위클리뱃에서 또 반가운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